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경률 의원님. 네. 민주당에 대한 화면 해설을 하겠습니다. 정치와 정당이 각계각층 폭넓은 이유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횡령, 성추행 등 가리지 않고 살인을 제외한 모든 범죄자들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 열차 이름은 내로남불, 출발역은 비리에 있습니다. 출발부터 이상합니다. 열차가 이미 출발했는데 두 남자가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주변 많은 사람들이 열차에 타라 하지만 역사에 남아야 한다며 출발역인 비리 역사의 평가를 받겠다는 두 남자는 입시 비리, 감찰무마 조국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3회, 털없는 김어준이라 일컬어지는 신장식입니다. 두 남자의 손에는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은 KTX 놓쳤을 때 SRT, 부제는 위성정당 놓쳤을 때 위선정당으로, 저자 이름은 최강욱과 김우겸입니다. 열차는 금봉역에 도착합니다. 조선시대 옛 이름 돈봉투역입니다. 이 역에는 전설이 있어서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열차를 탈 수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탈 수 있습니다. 한번 김회재, 김승남, 김용덕, 이용빈, 김남국,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입니다. 이 중 김남국은 죄송합니다. 역전놀이 하다가 깜빡 탑승을 못했습니다. 다음 역은 김대엽 동상이 세워진 막말 구라마을입니다. 태영호 의원에게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어 박영순, GSGG 김승원, 청담동 술자리 김우겸 모두 탑승을 마쳤습니다. 끝판왕이라 불리는 안민석의 탑승이 불안정합니다. 열차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는 안드로메다 성역을 들어섭니다. 그중 첫 번째 마을 피해 호소인 마을입니다. 남인순, 진선미, 고민정 모두 무사히 탑승을 마쳤습니다. 성역 중 두 번째 마을은 1945년 이후 해방 이후 태어난 사람들만 살 수 있다는 반일 마을과 미국에 흠뻑 반해서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는 반미 마을입니다. 반일 마을에는 강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캐는 것은 보조금입니다. 입구에 설립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많이 바래서 윤미라는 두 글자만 보입니다. 그 옆에선 많은 이들이 연설을 하는데 탑승을 기다리는 진보당 정태흥이라는 분이 보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이 신냉전 전략을 강화하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그곳에 부안해동에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했던 것이 북이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을 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직접적 원인이다. 현재의 전쟁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한다. 이분이 지금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보당 분이십니다. 밤이 마을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말을 하면 반대편이 좋아진다는 추문에 얽히고 말았다는 임종석 씨가 살고 계십니다. 열차는 종점을 향해 끝판왕을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의 부시 불법 후원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특혜개발, 백현동 개발용도 변경, 위증교사 등등 혐의 나열에만 수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임무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의 가장 어두운 하지만 이권과 권력을 향해가는 무한동력의 열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래서 제가 비대위에서는 발언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구자령 의원님. 안녕하세요. 구자령입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연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